네, 안녕하세요. 대만 선생입니다. 내일 가는 종목 탑 3에 대한 거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봤을 때좀 아쉬움이 남는 종목이라든지 같이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싶은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좀 말씀드릴까 싶어서 일단은 방송을 켰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오위즈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인데 사실 이제 넥슨 GT라든지 웹젠 같은 게임주들이 굉장히 시세를 많이 내고 충분히 많이 올랐는데 현재 흐름상 네오위즈 같은 종목도 이제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이제 주요 저항대를 돌파해서 시세를 내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 파동상은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목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진 구간이 여기에요. 여기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난 다음에 상승해서 상승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거래량이 터진 구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파동의 마무리라든지 이제 상승 시세의 마무리가 결정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 한 번은 이제 터져주고 마무리가 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맞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네오위즈라는 종목도 이제 오늘이죠. 오늘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오위즈를 제가 또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미래에셋 대우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게 키움증권도 그렇고 증권사들이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그 중에서도 미래에셋 대우 이 종목을 보시면은 앞쪽에 나왔던 이 매물대를 이 박스권이죠를 돌파하고 갭이 떠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래량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이 구간의 매물대를 이제 저항대를 이제 들어가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주가가 이 박스권 안으로는 이제 들어왔고 그렇다 하면은 여기서 이 좋은 추세의 거래량을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흐름이라든지 지금 이제 섹터의 추세상으로는 돌파를 해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네오위즈와 그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에는 이두 종목을 좀 같이 오늘 추세 흐름상 같이 봐줬으면 좋겠고 파동으로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두 종목은 제가 추가로 같이 보면 좋을 종목으로 간종에 추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급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일 가는 종목 탑3 이게 이제 단기 추세에서 뭐 내일 바로 간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가 방송을 하는 건 맞는데 추세가 강하고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보통 이제 그 3거래일 안에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그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왜 대마 선생은 이런 종목들을 추천했을까라는 그런 차트 공부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좀 추세나 흐름이 좋은 종목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혹시나 더 말씀드려야 될 종목들이 있으면은 탑3 안에 이제 뽑히지 않더라도
그것에 준하는, 뭐, 그것과 비슷한 종목들은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같이 추세를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두 종목을, 추가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트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차트라고 하는 거를 저도 수년간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지금도 이제 뭐 하고 있지만 사실 주변에서 이제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차트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돈을 많이 번다거나. 그래서 주식의 답이 사실은 차트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메인으로 이제 주식을 하는데 차트를 보긴 하지만 메인이 차트라는 생각을 하진 않는데 차트에서 이제 봐야 될게 그렇다면 무엇일까? 뭐 수많은 기법들 뭐 이런 것들이 많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차트에서 봐야 되는 거는 추세예요, 추세. 이 종목이 추세가 좋으냐 안 좋으냐? 주가라는 거는 항상 오르내림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디까지 이제 내리다가 언제 흐름을 돌려서 언제 상승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추세 혹은 이제 흐름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추세를 돌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흔히 얘기하는 매물대 혹은 지지저항을 깨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와주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지지저항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면 시간적인 절약이 되죠. 주구장창 모아가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사서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시간적인 그런 이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차트를 알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뭐 내일 가는 종목이라는 그 메인 컨텐츠를 포함해서 이제 뭐 추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조금씩 언급을 하면서 갈 건데, 이제 차트를 공부를 하고 싶으시거나 배우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차트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막 혹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혹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다만 이제 본질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거쳐야 되는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네. 쓸데없는 거에 혹시나 돈 낭비를 하실까봐, 이거를 꼭한 번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언급을 하는 건데, 어쨌든 차트에서 보면은 차트는 테크니션, 뭐 그런 거에 비유가 되지만, 차트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일단은 추세, 그리고 이제 수급, 없던 수급이 생긴다. 여기 보시면은 미래에셋대우도 이 앞전에 없던 수급이 생기면서 파동을 만드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급을 불러오는 그런 재료나 뭐 이런 혹은 실적이 터질 만한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게 맞는 개념이라서 제가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주로 수급이 좋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차트에 대한 그런 기술적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항상 할 거지만 어쨌든 차트에서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런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잠도 안 오고 해서 잠깐
켜봤습니다. 어쨌든 미래에셋 대우와 그다음에 네오위즈도 이제 내일 한번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차트에서 보셔야 될 거는 중요한 거는 추세 그리고 수급 이두 가지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 방송에서 추세는 어떻게 볼 것이냐, 수급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혹은 그 외적인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제 말씀드리고 할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셔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고 이제 컨텐츠가 초기 소개를 하는 컨텐츠를 제외하면 이제 두 번째고 이번에 세 번째인데, 아마 이제 뭐 저를 뭐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고, 이제 구독이나 뭐 조회수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유명한 유튜브 분들도 계시고 뭐 그분들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그리고 이제 개미가 진짜 힘들어보고, 그러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면서 이제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을,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종목이, 이 종목이 좋다 해서 같이 매매를 해보고 수익 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대마선생이란 사람은 대체 왜저 종목을 추천을 하는 걸까? 그래서 차트에서 자꾸 언급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거를 보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은 지수가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제 당일 데이트레이닝이나 단타가 아니시는 분들은 지수 급락기를 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또 어떤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대마 선생은 또 어떤 종목을 추천하는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쭉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종목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짧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장이죠. 오늘장도 이제 화이팅 하고 매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방송 마치시고 모두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